미끄러져. 아이고 이거 큰일이라고 이거. 페달리고 미디어를 이건 아저씨는 안 무슨 뭘 주제를 줘야 할 거 아니라 주제를 줘서. 안녕하세요. 아 저는 여기 이사 와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떡 돌리겠어요. 떡 한번 드세요. 그 동네 분 많이 압니까? 아니 전혀 모르죠. 전혀 모르는 사람이 떡 돌리지 않으면 됩니까? 나는 양 예. 제주도에서 어르신들은 나 얼굴 보면 양 다 알아맞지. 예. 그렇소 나가 돌리는 예. 그렇소. 아 이거 떡 돌리는 거 나가 최고 아닐 거야. 저 동네 삼촌들한테 다 저 인사하고 떡 돌리고. 아이고 삼촌님들 수고합니다. 아이고 뭐 청소임 띠가. 아이고 저 헛구만 보면 되십니다. 저 이 친구가 양 저 대구 서울한 양 이 마을에 사는디 걔 삼촌들 신디 떡이라도 돌려서 된다 해내 떡을 고정하수다. 자 이거 삼촌 신디 하나씩 드려. 그 미신떡이과 이거 무신떡이과 이거 단코름 고시러운 떡이라 집떡. 자 이제 하나씩 한 맛있게 드세요. 이거 조갑임직하다 이거. 아니 넉넉하게 가져왔어. 넉넉하게 예. 아이고 참 이 삼촌은 알아신게 어떤 진짜 어른 알아십니까? 아유 우리 동네 사는 애삼네기 예? 뭐 해내 어른이라? 어쩌고 갤러리 했지. 갤러리? 그 갤러리가 뭐꼬? 그 사진 아 사진 찍는 갤러리. 아 차에 도그려 오는 아이고 삼촌 갤러리도 압니까? 아이 사진 그저 하는 거는 난 무단 좀 주가 갬비 에? 난 걔는 이 동네 사람이 꽝 아니 꽝? 어이 내가 말이지 어이 지금 마을 회관 어이 경로당 어이 아니야 하나 좀 보내면 혼자 자 아니 갑자기 이젠 다 됐지 네. 아니 우리 다 다른 데도 강의지 들고 가야 돼 가자 아 참 야 이거 맞죠 저 예 아유 소망이죠 걔랑 우리 야 걔매 착한 일 하면 떡도 생기는 게만은 갑자기 떡이 이거 웬 떡이냐 이거 야 여기 딱 오니까 네. 이거 우리 어머니네 집하고 똑같이 생겼네요. 예. 그렇죠. 예전에 80년도에 이런 주택 형태가 유행하면서 예. 제주도 대부분의 주택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. 이 건물을 선택한 이유가 혹시? 최초에는 뭐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예. 옛날 집을 좀 구하고 싶긴 했었어요. 예. 때마침 여기 또 난사님 와서 여기 주인분이 밤 놀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다가 아. 예 선생님 그 여기 주인분이 인연이 돼가지고 아니 소품들을 보니까 예. 옛날 아주 얼굴은 좀 젊은 분 같은데 예. 이 부품 여기 보면 다 옛날 것들인데 새 것을 사는 것도 좋고 편하고 하지만 그 저희가 구하는 과정 속에서 불편함도 있지만 그걸 새로 다시 쓰면 누군가한테 또 보물처럼 이렇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.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네. 왜 카메라는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? 제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. 예. 제가 이런 거 수집하는 게 좀 취미라 가지고 이거는 제가 여행하면서 계속 플리마켓 같은 데서 뭐 수집한 제품들 회사를 그만두고 예. 이제 해외에서 길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생활을 했었어요. 이제 마냥 좋아서 사진 찍을 때 가장 행복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 직업이 됐고 전공은 하진 않았지만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 뭐 사진관도 운영한다고 예 여기 난산리 안에 있는 작은 귤창고를 직접 개조해서 예. 지금 3개월째 운영 중입니다. 그럼 거기 사진관에 관련된 얘기는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. 우리 그 소감수단은 예. 보통 이동할 때 차를 안 타고 이동하네. 예. 순간 이동을 제가 아 좋죠. 예 네. 하나 둘 셋. 여기는 아까 그 네. 게스트하우스하고는 또 좀 느낌이 다르죠? 예. 아 이거 전부 찍은 겁니까 본인이? 네 그렇습니다. 아 그러면 네. 여기 내가 딱 보니까 요즘 가장 유행이 홍보입니다. 네 맞습니다. 우리 그 제가 홍보 타임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홍보 타임은 네. 딱 6초를 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사진 감경 갤러리고요. 예, 여기는 예, 수고했습니다. 안타깝네. 아, 그 사진에 대한 네. 애착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작품이 있으면 하나만
소개 한번 해주시죠. 제가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. 목숨을 걸고 찍은 예. 사진? 요 사진이 지금 진짜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입니다. 아, 이것도 사진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와. 이 반대편의 구조가 특이한 게 앞뒤가 20m의 절벽인데 네. 이 중간에 그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브릿지 형태의 절벽입니다. 그래서 그 바닷물이 이렇게 벽을 치고 20m로 올라왔다 지금 내려온 모습을 찍은 거예요. 역시 사진 전문가라 확실히 틀리네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예전에 내가 네. 저 MBC에서 쭉 사진을 찍었는데 네. 아니 그 다음날 인상이 영 아니더라고. 아니 그래서 네. 오늘 그 전문가님한테 내가 제대로 사진 찍어서 네. 우리 PD님한테 쫙 보내는 걸로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서 한번 제대로 네. 찍어지. 편한 자세로 앉으시고요. 저는 사실 행복한 모습만 찍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서. 한번 더, 좀 더 웃을까요? 아, 너무 좋아. 살짝 팔짱대도 괜찮을까? 아, 잘 나왔습니까? 아, 예, 여기 있습니다. 아, 역시 그 전문가시니까 아이, 감사합니다. 확실히 틀리네요. 네, 아이. 아, 저 기분도 이렇고 해서 네. 오늘 이 갤러리에 대해서 마음껏 홍보할 수 있는 우리 한번 여기는 오랜 기억은 없고 오랜 기록은 있다라는 그 모토로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여행하든 제주도에 살고 계시든 제 사진 한 장이 여러분들의 오랜 기억에 좋은 기록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긴 난산이 사진관이었습니다. 많이 들어오세요.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 분들은 난산이 사진관으로 오세요.